우리 양파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. 네. 자, 양파님께서 이 KCC 갖고 계시네요. 오랜만에 봅니다. 자, KCC 건자재 25만 7천 원에 8%. 아, 요것도 손실이 제법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추가 매수하면 본전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? 진단 부탁드립니다. 아유. 역시 이번에도 추가 네. 매수 얘기가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KCC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 본전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? 그 얘긴 즉슨 네. 수익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. 아, 너무 마음이 꺾여있죠, 지금. 네, 손실만 제발 줄였으면 좋겠다.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종목인데요. 그렇습니다. 자, KCC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KCC. 이번에도 참 쉽지 않은 진단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,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? 네. 자, 이분은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25만 원권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20만 7천 원 선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비중 자체가 8%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원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.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걸 이제 목표를 한다 그러면 22만 5천 원까지는 맞춰놓으세요. 그렇죠? 낮춰놓으시면 확 낮춰놓으셔야 돼요. 22만원에서 22만5천원 이하. 그러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.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. 분명.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저점이 깨질 수도 있어요. 그거에 어떤 그 마음고생은 염두를 하고 해야 된다. 왜? 지금 비중 8% 보유한 상황에서도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비중을 더 실어서 지금 뭐 2차전지라든지 시장 주도주도에 또 가는데 이러면 더 소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뭐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세웠던 전략대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하단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? 20만 원 선이 한번 깨질 수 있어요. 그렇죠? 20만 원 선이 한번 깨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가격을 22만 5천 원 이하로 맞추신다 그러면 그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진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